안녕하세요. 네, 우리 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21년도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될 필수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의무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바쁜데, 또 이러한 교육을 또 필수로 받아야 되고, 또 의무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년도 작년이죠. 국정감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잦은데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될 의무교육 이수가 너무 저조하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그런 자료에 의하면 특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원장님과 보육교사가 받아야 될 의무교육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혜영 의원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육교사가 장시간의 보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 업무 속에서 법정 의무 교육에 참여할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보육교사와 원장님이 의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업무도 많고 행정 업무도 많고 또 장시간 아이들하고 지내야 되는 그런 업무 속에서 이러한 교육들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정말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필수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의무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법과 관련된, 어린이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린이집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그런 의무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가 의무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평가 지표에 의한 그런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담당자만 받아야 될 그런 교육으로 이렇게 나뉘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이 있죠. 네. 우리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또그다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죠. 관련 법들이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죠. 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수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필히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교육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또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꼭 받아야 되고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또 교사 인성 교육, 또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 예, 이것도 의무로 받아야 됩니다. 또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받고요. 그다음에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규정에 관련된 꼭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평가제와 관련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평가제와 근거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있나 살펴보면 건강 영양 교육 받아야 됩니다. 또 직무 스트레스 예방이라든가 관리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응급처치 교육, 거기에는 심폐소생술이 꼭 들어가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운전자 교통 안전 교육이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통학 차량에 동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동승자 교육 받아야 됩니다. 필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될 직무 교육이 있겠죠.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그러니까 2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직무 교육. 그다음에 승급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승급 교육, 또 보수교육 이런 것들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또 보육교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평가 지표와 관련된, 평가를 받기 위한 관련된 그런 교육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담당자만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은 아니고 담당자만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어떤 실내 공기질 관리, 관리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겠고요. 또 성명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과
관련된 그런 안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받아야 되겠고요. 또 식품 위생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위생 교육은 우리가 조리사라든가 영양사가 받아야 될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놀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담당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그분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이 이제 굉장히 시설이 변화가 되고 또 장애 전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만약에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필수 교육이고 의무 교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이 너무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1년에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22, 23회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육 업무와 행정 업무와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나? 아, 또는 이거는 꼭 집합 교육을 받아야 되나? 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라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 중에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꼭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또 우리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3-5-2에 3영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 평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회 이상 실시가 되어야 되고요. 방법은 뭐 집합교육이나 또 여러분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 교육이 이루어지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받게 되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러닝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또 보수교육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 교육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수교육 관계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라면 이 교육은 또 여러분들이 연결돼서 보수교육 교육 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우리가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처벌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요. 또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표에도 우리가 3영역에 3-5-2에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더불어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고요. 연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어린이집 자체 교육이 이루어져도 됩니다. 이 교육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게 되면 보수교육 연계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겠죠. 또이 성폭력 예방 교육은 우리가 또 평가 지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3영역에 있는 3-5-2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평정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은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고요. 연 1회 이상 우리가 신규 임용이 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3월달에 개강이잖아요. 3월달에 개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과 관련된 법률과 관련된 이건 의무 교육이거든요. 저희도 받습니다. 여러분들 보육교직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전체 모든 직장인들도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은 그래서 저희는 한 2월 정도, 3월 개강을 앞두고 2월 정도에 학교 대강당에서 교수와
교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히 이수를 해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거 1년에 1회 이상 꼭 받아야 되고요. 이 교육은 집합 교육을 받아도 되고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집합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공제회 뭐 이런 부분에서 협업해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요. 또 온라인 교육에서는 우리가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했다라는 걸 등록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문의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문의를 해보시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최근에 이제 긴급복지지원신규칙법에 의해서 신고 의무자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보수교육이라든가 승격교육에 이 교육이 지금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안전교육에서. 그래서 모든 보육교직원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 1회 이상. 그리고 집합교육이나 자체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또 어린이집 사정상 그럴 경우에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문의는 밑에 전화번호 있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보시고 여러분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희롱 예방교육과 괴롭힘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남녀 고용평등 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받아야 되고요. 연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집합교육 가능하고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 어린이집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또 지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사 인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교사 인성 교육은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 시간 이상 인성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성교육진흥법이 우리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유아를 위한 인성 교육도 하게 되고 또 교직원도 인사를 해요. 직장인들도 또 우리가 인성 교육을 하고 군인들도 인성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연 1회 이상 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연 1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2시간씩 연 2회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보육교직원은 그냥 연 1회 이상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인성교육은 교사의 어떤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 교육은 저희가 집합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자체 연수를 받아도 됩니다. 또는 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받으면 되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교사교육을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려다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사 인성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2월 달에 저도 용인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 몇개 어린이집이 모여서 통합해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이 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저도 받았죠.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집합교육 받아도 되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육을 받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다. 그럼 실적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관리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원장님 받았는데 저희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보를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해야 되고요. 저희는 또는 CCTV도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보육교 직원이 받아야 되겠죠. 연 1회 이상 받아야 되고요. 이런 교육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고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거기를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온라인 교육을 받았거든요.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자체로 우리가 자체 연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 교육문의 전화번호 있죠? 예, 그게 전화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되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일 여러분들이 아마 빠를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자, 보육교 직원의 안전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우리가 보수교육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평가지표에도 있습니다. 평가지표에도 우리가 세 번째 3영역에 3-5-2에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평정을 하죠. Y 평정 받아야 되겠죠. 예, 모든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연 1회 이상 받아야 됩니다. 집합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보수교육, 연계교육, 또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전체 집합교육으로 아마 시군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공제와 협 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번째는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네, 이거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예, 이것도 지금 우리가 결핵 예방법에 의해서 결핵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모든 보육교 직원이 받아야 되죠. 예, 우리가 결핵이라는 거는 법적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요.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결핵협회, 예, 여러분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 홍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동영상을 받게 되면 되겠고요. 실시한 후에는 우리가 보건소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체 교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한결핵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11번째는 건강 영양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건강 영양 안전 교육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평가 지표 세 번째 영역인 우리가 3-3-3의 보육교 직원을 대상으로 아주 다양한 건강과 영양 교육을 실시한다. 이걸 평정하죠. 그래서 모든 보육교 직원이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연 1회 이상 받으시면 되고요. 집합 교육 가능하고 인터넷 교육 받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체 연수 다 가능합니다. 또 지역별로 우리가 지역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교육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개설이 되기도 하고요. 또 지역별로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2번째는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직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행동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을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평가 지표와 관련됐습니다. 우리가는 네 번째 교직원 영역과 관련이 돼 있죠. 4-3-2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안내하고 있는지 그래서 원장님이 교직원들한테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육교 직원이 해당이 되고요. 연 1회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가능하고요. 어린이집 자체 교육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연수를 받아도 되고요. 또 우리가 지자체에 있는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 직원을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또 인성 및 감성 체험 교육이라든가 교사 힐링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또 응급처치 교육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이 심폐소생술은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평가 지표와 아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3-5-2 응급처치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이라고 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교직원 중에서 참여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면 되겠고요.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교육과정엔 반드시 심폐소생, CPR에 대한 실습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수증이 있어야 되겠죠. 집합교육 가능하고요. 육아조합지원센터를 통한 교육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자체 연수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을 운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이꼭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평가 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4-3에 운전자와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음, 이거를 평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라든가 또 운전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네, 신규 교육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실시가 돼야 되고요. 2년마다 정기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사이버 교통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물론 뭐 집합교육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도 만약에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버 교통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죠. 어린이 통학차량 동승자 보호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동승하는 보호 안전 교육이 있어서 우리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통학 차량을 동승하게 됩니다. 뭐 일부에서는 차량만 동승하는 보호자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이 당번제로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도로교통법상 동승자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꼭 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가 평가 지표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4-3에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은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동승하는 성인 모두 받아야 되겠죠? 네, 이것도 신규 교육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 교육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사이버교통학교에 가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직무교육, 승급교육,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교직원 또 원장님 직무교육 받아야 되겠죠. 네, 우리가 2년이 지나면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3년이 지나서 받는 게 아니라 2년이 지나면, 네, 2년이 지나면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수교육, 승급교육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승급을 할 경우에, 2급에서 1급으로 승급을 할 때, 또 1급에서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을 때,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이 교육이 있고요. 또 우리 평가지표에도 있죠. 우리가 교직원 4영역에서 4-4-4-1에 모든 보육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하고 있는가? 직무 교육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보수 교육은 꼭 받아야 되지만, 직무 교육은 근데 우리가 승급 교육이 있습니다. 승급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뭐 평가를 받다 보니까 또 기회를 놓치고 어린이집 행사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꼭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나서 받지 말고 2년이 지나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 거예요. 3회 이상 안 받으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별직무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직무, 영아직무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과후직무교육이라든가, 장애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특별직무교육 40시간짜리는 우리가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교육기관을 통해서 직무교육을 또 승급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보육교직원 역량개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위한 교육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평가지표에 나와 있죠. 4-4-1에 모든 보육교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과 또 담임교사, 물론 지금 우리 시간 연장 교사도 우리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역량 교육 개발을 위해서 자신의 교사의 어떤 역량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된 받았는가 이거를 평정하겠죠. 예,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learning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도 되고요. 어린이집 자체 교육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자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발달에 관련 경우, 문제행동에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보육과정,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평가 지표 교육도 다시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뭐, 어쨌든 또 부모 상담에 관련된 이런 교육, 다양하게 어린이집 자체에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죠.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참여하거나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원장님이나 또는 공기질,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도 신규 교육 1년 이내에 이래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합교육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협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성명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담당자만 받게 되는데 성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게 되는 거고요. 원장님이나 관리 책임자가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또는 이제 변경이 되었거나 그럴 때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3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집합 교육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습니다. 국립 환경 인력 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식품 위생 교육이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이라든가 예, 요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는 그 담당자들은 꼭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한국 조리사 협회에서 집합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인터넷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되고 또 어린이집 자체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급식센터에서 이 교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식품 위생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또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안전관리 책임 담당자가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예, 여러분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기간 만료되는 예, 그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약에 인도받았다, 새로 어린이집을 인도받았다, 인수받았다 그런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수교육은 2년마다 1회씩 받으시면 됩니다. 집합교육 받으셔도 되고요. 또 자체 연수 다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에 온라인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교육을 여러분들이 이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와 그다음에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방안전관리가 이 대상자가 되겠죠. 예, 소방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이 선생님이 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또 신규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로 선임이 된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들어가서 예,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은 많지는 않는데 제가
시작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이제 시설이 보완이 되고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된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 교육은 3년마다 한 번씩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 들어가시면 승강기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 집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집합 교육을 받으셔도 됩니다.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담당자 되시는 분은 이 교육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많지는 않을 것 같죠? 네. 자, 이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 보육교 직원, 원장님을 포함한 교사, 여기에는 뭐 연장반 선생님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교직원들이 받아야 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육은 의무 교육도 있고요. 필수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결국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 의무로 받아야 되는 거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많죠. 네, 우리 선생님들 힘든 어떤 보육과 행정 업무에도 여러분들 불구하고 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꼭 알고 계시고요. 21년도에는 놓치지 마시고 제가 온라인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이트 경로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저도 받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받아야 되고 또 긴급복지 지원 신고자 의무 이런 교육 도 받아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저도 다 받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받기 때문에 저도 아마 2월 달에 저도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영유아는 물론이거니와 또 여러분들이 교직원도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를 제가 바람을 하고요. 우리 방문해 주신 모든 우리 이쁜이들 제가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